MBTI 분석 채널 티저월드 MBTI 유형별 만화 155편 과거를 보는 방식 과거 이미 지나간 때 지나간 일이나 생활 MBTI 유형별 과거를 느끼는 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프제 인프제는 과거보다 미래를 추구함 긍정적인 추억이나 부끄러운 흑역사도 종종 생각하며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지만 세부사항보다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기억함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나? 과거에 묶여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용함 다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봐야겠다 좀 더 나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함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볼 때 과거를 느끼는 인프제였다 인피제 인티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을 추구함 과거의 중요한 경험으로 실수를 바로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함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었잖아 이렇게 하면 분명 저렇게 될 거라니까 세부사항보다 행동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과거를 언급함 과거에서 배우지만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음 이런 경우에 저렇게 되는 사례가 많아 우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성장과 개선을 위해 과거를 참고하는 인티제였다 엔티제 엔티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는 깊이 생각하지 않음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성장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 그때 그런 게 뭔 상관이야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많지 않음 성장을 위해 과거를 뒤로하는 엔티제였다 엔프제 엔프제는 현재와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춤 과거에 갇혀있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함 아 그때 걔가 그랬긴 한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의 목표를 맞추고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함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은 돌아보며 즐기기도 하지만 과거의 세부사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우리 그때 행복했지 사람들과 함께 추억할 때 과거를 느끼는 엔프제였다 엔프제 FJ는 과거에 초점을 맞춰 조화를 추구함 결정을 내릴 때 과거의 결과를 참고하여 입증된 방법으로 진행함 생일 축하해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앞으로의 삶을 구축할 때 참고하여 활용함 아무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는 삶의 발자취인 FJ였다 에티제 에티제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을 추구함 과거의 사건을 분석하여 입증된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싶어함 기억과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함 과거에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것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학창시절 경험은 나이가 먹어도 강렬한 것 같다 효과적으로 과거를 활용하는 엔티제였다 엔프피 엔프피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함 그때 우르르르 확 했었잖아 지금에도 재밌겠다. 올여름 따당따당! 종종 재미있는 사건을 회상하고 때때로 슬픈 기억이 쏟아지기도 함.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유롭게 생각함. 아 우울해. 집콕데이다. 저는 오늘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과거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연결을 찾고 싶어함.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싶은 엔프피였다. 엔팁! 엔팁은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함.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함. 과거의 상황이 미래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생각함. 나갈 때 꼭 놓고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 절대 안 까먹겠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게 됨. 나아가기 위해 과거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엔티비였다. 이프제 이프제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중시하고 존중함.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함. 과거가 없다면 지금의 나도 없지. 어떤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보며 참고함. 이게 보통 평이 좋더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고 분리할 수 없음. 과거를 중시하는 이프제였다. 이티제 이티제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존중함.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의 도움을 받음. 그때 이랬었잖아. 이렇게 하자.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사회, 전통, 규칙 등 넓은 의미로 과거를 적절하게 활용함. 그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현재가 있다고 생각함. 자연스럽게 매 순간 과거를 느끼는 이티즈였다. 인프피. 인프피는 미래를 꿈꾸지만 과거에 상당히 끌릴 수 있음. 과거의 사건들은 추억이 되어 긍정적으로 발현됨. 그때 우리 간식 먹다가 걸려서 엄청 혼났었잖아. 불필요한 사건이나 싫은 기억일수록 기억에서 사라짐. 부정적인 과거의 실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지만 과거와의 연관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함. 과거에 내가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과거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고리가 되는 인프피였다. 인팁. 인팁은 과거와 함께 미래로 나아감. 과거의 실수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함.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고생했지만 그것도 경험이니까. 기억에 남는 과거의 사건은 좋든 싫든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하려고 함.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지. 과거의 그리움도 함께 미래로 가져가고 싶어함. 과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인팁이었다. 이팁. 이팁은 과거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춤. 과거를 세부적으로 기억하더라도 과거보다 현재의 순간에 더 비중을 두고 판단함. 과거가 자신의 삶을 방해하거나 과거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음. 그걸 굳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음. 과거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이팁이었다. 이프피. 이프피는 현재에 초점을 맞춰 살아감. 배고프다. 라면 먹을까? 현재의 사건에서 배우고 느끼며 그 순간을 주목함. 행복한 기억이라도 현재와 연결되는 것을 좋아함.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자. 과거를 오랫동안 고집하면 불쾌하거나 슬퍼질 수 있음. 과거에 너무 잠겨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싫어함.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잖아. 특히 상처받은 기억이나 싫은 과거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음. 과거보다 현재를 살아가고 싶은 이프피였다. FP. FP는 현재에 초점을 맞춤. 현재 이 순간에 느끼는 것. 현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함. 현재 상황이 싫은 경우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음. 이때 다이어트 성공했잖아. 날씬한 내 모습.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며 추억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참고로 현재를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음. 난 지금의 나도 좋아.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과거를 추억하는 FP였다. 에팁. 에팁은 지금 이 순간에 현재를 살아감.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과거의 사건에 자극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 재밌었는데. 현재가 가장 중요함.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현재가 있지만 과거에 묶이는 것은 좋아하지 않음.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지대에 뒤떨어질 순 없지. 과거로 인해 현재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 에티비였다. MBTI 유형별 과거를 보는 방식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선호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